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. 신협은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이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어제부터 가계주택구입 자금 대출이나 분양주택 입주잔금 대출 등 가계대출을 한시 중단했습니다. 상호금융권의 대출 중단 결정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와 중단이 잇따르자 상호금융업체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